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.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냥 어떻게 해야 꺼내야겠지.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.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. 베들레헴의 브라다야,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Y 보기 회계리 맡았던 장성현이라고 합니다. 지금 아펜젤러 두 번째 기도 많은 인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2년 만에 하는 집회인 만큼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오셔서 은혜 많이 받고 아펜젤러의 그 기도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번 아펜젤러의 두 번째 기도에 찬양 인도자를 맡게 된 에클레시아 15기 인세윤이라고 합니다. 네, 아펜젤러가 2년 만에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고 기도로 눈물로써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 많이 와서 은혜 받으시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와주세요. 아펜젤러 화이팅! 보라,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